샬롬. 우리 여러분, 여호수아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올해는 특별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기도회를 이렇게 대강당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유튜브랑 페이스북으로 지금 실황이 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향해서 한번 손 한번 흔들죠. 다 같이요. 지금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모으시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전 참 이 기술이라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너무나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놀랍지만 사실상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굉장히 긴장감이 흐르는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국제적으로 보세요. 이 조그만 나라 곁에 지금 전 세계에서 G1, G2, G3, G5가 지금 우리 문제에 바로 주의를 살면서 살피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습니다. G1, 중국 G2, 일본 G3, 러시아 G5. 이 엄청난 열강들 사이에 지금 우리 문제가, 남북의 문제가, 핵의 문제가, 그 다음에 대륙간 미사일 실험과 연관된 문제가 지금 얽혀서 사드 배치라든가 그런 속에 지금 굉장한 긴장함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걸 절벽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실업률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거의 실질적인 숫자는 20% 정도까지 보는데 바로 그런 실업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특별히 아주 어려운 해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15세부터 64세 사이에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올해부터 드디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과연 우리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2017년 Desiring Jesus Christ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여름 시련을 합니다.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5월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저는 단순한 여름 수련회를 향한 기도 모임이 아니고 우리 민족을 향하여서, 이 사회를 향하여서 우리 역할을 찾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꿈을 꾸는 그런 여호수아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그 이름은 누구십니까?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 뭔가 기름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열강의 틈바기 속에 있지만 우리 민족을 지켜주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북핵으로부터 우리를 갖다가 보호하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세대 간의 갈등도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이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이번에 우리의 훌륭한 지도자를 뽑아주실 기로 결심하시고 이끄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캠퍼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 학문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알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알아야 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데리고 와야 될 그 사람이, 만나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희망의 희망이 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불러도 불러도 지루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문제의 열쇠는 누가 주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꼭 붙잡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꼭 붙잡고 결코 변치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지 말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백문일답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해결책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저는 바라기에는 그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아니 두려워하는 그런 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를 위해서 살신성인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속에서 오늘 이번에 우리가 여름 수련회 주제로 정한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한다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안다는 것이고 진리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는 이 커다랗게 세계 속에서 한번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과 우리가 꿈을 꾸고 여름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거한다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거한다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은 바로 이것저것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헬라어에서는 굉장히 기초적인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교 가가지고 헬라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 중에 아주 간단한 단어입니다. 근데 그 단어에는 무게가 상당합니다. 어디에도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옵니다. 바로 가장 가깝게 될 수 있는 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이라고 하는 그게 바로 거하는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 가지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바로 그러면 내 말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 가르침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생각이 변화되면은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서 우리한테는 새로운 습관이 생기고 새로운 습관이 생긴다면 우리가 사람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바뀔 때 뭐가 바뀝니까? 인생 전체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게 선순환입니다. 인생 전체가 바뀌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함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더 깊게 하고 언어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우리의 됨됨이를 바꾸고 또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하는 그런 선순환, 그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한테 거할 때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할 때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나온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든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 계획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고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바로 그런 열매를 맺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뭐가 생기니까 수평적인 관계가 됩니다. 저는 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요새 보면은 우리 대통령 후보 연설에도 보면은 막 그 서로 후보가 얘기할 때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물론 4차 산업혁명이란 건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한 사람이 쓴 걸 갖다 가져오죠. 사실 제레미 리프킨 같은 사람이 이걸 3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얘기를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3차고 어떤 사람은 4차인데 상관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기술과 모든 테크놀로지가 뭐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겁니다. 연결성. 사실은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들의 연결성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하는 연결,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에 가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속에서 함께 서로 연결하면서 함께 뭔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커넥티비티, 연결성이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하고 연결이 될 때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관계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가 연구하고 그 속에서 행복의 비밀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커넥티드라고 하는 책에도 보면은 행복은 전염된다라고 하는 그 하버드 대학과 그다음에 샤버 대학의 의대랑 그다음에 UC 샌디에고에는 심리학자가 연구한 그 결과에 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도 느꼈던 게 뭐냐면 바로 그렇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할 때 그것과 연결된 올바른 사람들하고의 수평적인 연결 속에서 우리 모두가 거기서 꿈을 찾고 비전을 같이 가지고 그 비전을 함께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우리 37기 간사님들이 찬양을 했듯이 함께 손을 잡고 우리가 우리 역할을 찾아갈 뿐만 아니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를 닮아갑니다. 예수를 알게 됩니다. 예수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참 내 제자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면 예수의 참 제자가 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그러면은 뭘 알게 된다고요?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 영어로 truth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거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완전히 truth랑 관계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옥스퍼드 사전에서 올해의 단어를 뽑았습니다. 2016년 올해의 단어가 뭡니까? 바로 truth를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나가 버렸다. 그래서 포스트 트루스, 트루스 시대를 지나간, 트루스가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감정이 더 중요하고 그 거짓이라도 그 감정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것이 더 중요한 시대, 그래서 포스트 트루스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게 어디로 나타납니까? 지금 우리한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가 바로 그런 것이죠. 온통 가짜 뉴스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서로 상대방을 갖다가 공격하고 흠집 잡고 그러는데 거기에 온통 가짜 뉴스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짜 중에서 가장 절대적인 가짜, 가장 문제 있는 가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일어난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바로 모든 베이스가 이거였습니다. 리차드 더킨스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근간이 뭐냐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과학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증명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과학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걸 증명했다고요? 얼마나 난센스인지 조금 이따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계시고 안 계심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데 그거에 근거해가지고 리차드 더킨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뭐냐? 하나님이란 존재는 미치고 착각에 빠진 사람들에 의해서 발명된 정신병적 비행을 저지르는 존재다. 그게 바로 만들어진 신이라서 리차드 더킨스가 얘기한 겁니다. 굉장히 화가 난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갖다 뭐라고 부릅니까? 정신병적 비행을 저지르는 존재다. 그래서 psychotic delinquent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정신병적 비행을 저지르는 존재. 또 리차드 하킨스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그와 같은 부류에 있는 분이 있죠. 세계적인 물리학자입니다. 이분도 또 하면 뭐냐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더 이상 천국,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컴퓨터에 비유합니다. 전원이 빠지면 컴퓨터가 꺼지듯이 우리는 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사후 세계에서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는 바로 사후라든가 천국에 대한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꾸며낸 동화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말들이 있죠. 저는 그 굉장히 유명한 비판 철학, 그 다음에 논리 철학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비트겐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 논리 철학으로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언어를 통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철학적인 걸 통해서 상당히 권위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스테판 하킹스가를 향해서 얘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가짜 뉴스를 갖다 전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은 삶의 시간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체험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다. 그리고 바로 말할 수 없는 것에서 우린 침묵해야 한다. 한마디로 스테판 호킹스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죽음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콕 찌르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죽어봤어? 그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갖다 부인합니다. 이미 여러분 보신다면은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칼 야스퍼스가 시를 갖다 쓰는데 바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했을 때 이런 시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실존주의적인 그런 고민을 갖다가 토로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왔노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있구나.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나는 가는구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죽는구나.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 땅에서 시작부터 끝, 그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그 고백밖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리처드 다킨스가 말했듯이 과학이 하나님의 없음을 증명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은 뭐 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돌아가나, 하우에 대한 연구가 과학입니다. 사실은요, 이 세상이 하우를 연구할 뿐이지 이 세상을 만든,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고 누가 그것을 운영하고 있느냐, 주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과학은 절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과학은 하우입니다. 그런데 후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근거가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 전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C.S. 루이스. 저는 C.S. 루이스가 이 말을 할 때 바로 저게 우리 모두가 한번 느껴봐야 될 그런 고백이다. 내 것이 되었으면 하는 고백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해가 떠올랐다는 것을 믿는 것은 해가 떠오르는 것을 봤기 때문이 아니고 뜬 해 덕분에 다른 만물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기독교를 믿는 것도 바로 같은 생각에서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서 매사를 보면은 달라지죠. 설명이 가능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과연 진리가 무엇일까? 파스칼도 도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스칼은 이런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고, 그분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쓴 말인데 제가 살짝 하나님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확률적으로는 50%입니다. 그런데 50%인데 자, 그렇다면 자기가 믿고 있지 않는 반대편을 한번 가정해보자.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고 살았는데 만약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나중에 알게 된다면 이 사람은 뭡니까? 파국의 패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사는 사람은 이런 별로 손해낼 게 없습니다. 안 계실지라도. 만약 계시다면 뭡니까? 이건 대박의 패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파스칼은 얘기합니다. 확률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유익하고 지혜로운 결정이라는 걸 우리한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진리라는 것을 생각해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뭡니까? 진리를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이제는 전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진리를 알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리를, 우리가 참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진리를 알 때 뭡니까? 진정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사람들이 진짜 자유합니까? 저는요, 사람들이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을 요새 보면 볼수록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청년들을 향해서도요, 뭐가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까? 미디어가 주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 향해서도 뭐라고 합니까? 다 N포다, 3포다, 5포다, 7포다, 8포다, N포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청년이 아니에요?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거는 어떤 사람의 음모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서 다 뭐라고 합니까? 프레임에 갇혀버립니다. 그 프레임에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다 쫓아가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에 다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라든가 배금 사상이라든가 여러분 보시면은 모든 게 뭐예요? 가장 핵심적인가 보면은 물질주의라든가 거기서 신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이란 거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세상을 갖다가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이 교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돈이에요. 우리가 도구로 만들어냈어요. 근데 도구로 만들어냈는데 이제 그거에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리시 속담이 너무나 맞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최고의 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가르쳐 주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재물에 대한 관점을 가르쳐 주십니다. 재물에 대한 관점을 온전히 할 때 뭘 할 수 있냐면 바로 거기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요새 와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중세시대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유럽에 가시면 교회에 보면은 교회 뒤터에 교회 무덤이 다 있습니다. 요새 한국교회 뒷마당에 거기다가 교인들 무덤 만들었는데 한 군데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뭔가 중세는 죽음과 삶을 갖다가 같이,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 삶의 일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죽음을 얘기하면 뭔가 삶하고 관계없는 것 같아요. 죽음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제대로 보지 않으면 삶조차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뭔가가 거짓에 쌓여서 그러다 보니까 죽음은 끝인 것이냐 살아가고 있는 것, 그래서 죽음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사단이요 제일 여기, 저는 항상 제가 계시록을 가지고 공부해봤는, 계시록을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요, 계시록을 보면서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사단이라고 하는 거, 사탄은 제일 좋아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극과 극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뭐 하나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둘이죠.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죠. 저는 그 속에서 죽음이란 것도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노예가 되어서 그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시면은 요한복음에 보시면 특별히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11장에 가보시면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상당히 한 이틀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곳에서 계셨는데 나사로가 아프다, 죽을 병이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당히 시간이 지난 후에 정확히 말하면 나흘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도착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나흘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유대인들이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그 시체 근방에 머물렀다가 3일 정도 머물렀다가 나흘이 되면 떠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나흘째 오셨다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제는 이 사람은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때 나타나신 것이죠. 나타나가지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마르다랑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한테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랑 질문하는데 마리아랑 그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합니다.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슴이 아팠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뭐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우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 그들이 슬퍼하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셨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눈물은 문제가 있는 눈물입니다. 왜냐면 좀 있으면 살리시잖아요. 거기서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까? 바로 뭐냐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건 굉장히 간단한 거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종이 되어버리고 꼼짝을 못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그 안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더 이상 우리는 어느 곳도 우리를 갖다 속박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죽음일지라도 죄에 쏘는 것이 죽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 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죄에 있습니다. 죄를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우리가 바로 자유입니다. 나는 자유에 예수 그리스도에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온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창조성을 얘기합니다. 요새 와서 뭐 창조, 창의성 얘기합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은 바로 뭡니까? 창조된 것에서 그걸 가지고 변형시키는 창의성을 우린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세상에서는 계속 우리를 틀에 가둡니다. 그걸 뭐라 합니까?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이라는 곳에 가둬버립니다. 근데 예수님만이 뭐랍니까? 우리를 흔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온전히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러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될 한 분, 꼭 붙잡고 살아야 될 한 분, 결코 여러분들이 손을 갖다가 놔버려선 안 되는 그 한 분, 그분은 우리를 꼭 잡으실 텐데 우리도 같이 잡아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시라고 예수님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리를 알 것이라고 가리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자유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가 바로 그분을 디자이어하는 열망하는 그런 여름 수련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그분을 갖다 알게 됩니다. 관심은 누구한테 생깁니까? 사랑할 때 관심이 생깁니다.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열망하는 원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졌을 때 관심이 가고, 관심이 있을 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과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온전히 느끼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게 도와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Desiring Jesus Christ. 여러분들의 원함에, 열망에, 경험하기 원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기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들, 친구들, 후배들, 순원 그런 사람들을 다 초대해야 됩니다. 바로 여름 수련회가 그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 속에서 더욱더 그분을 열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 변곡점이 일어나는 장소로 여러분 모두가 그들을 갖다가 초대해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은 여러분 늘 보면은 그때 같이 여름 수련회 가자 그러면 핑계거리가 생깁니다. 부모님의 반대도 핑계거리가 될 수 있고 갑자기 그 안 얻어지던 알바가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핑계 하나 둘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그 뒤에 뭔가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해하는 영적인 방해는 기도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바로 부모님의 반대라든가 알바라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핑계거리, 그 다음에 가고 싶지 않은 생각, 그날 날씨까지 온전히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그 사람을, 그 대상을 우리 여름 수련회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온전한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곳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분명히 잡고 그분을 더 갈망할 수 있는 그런 여름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여름 수련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온전히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이제 그 일을 갖다 우리 여호수아 기도회로 시작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안에 모인 우리 귀한 형제들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네, 37기 훈련생 간사님들은 죄송하지만 37기 훈련생 간사님들은 무대 쪽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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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C 여름 수련회.